제일 무서웠던 거는 저희 집 앞에 들고 서 있던 사람. 네, 안녕하십니까 토스타 구독자 여러분, 가수 최선봉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채널이 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침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아, 유튜브는 용기를 내서 한 것 같아요. 9년 만에 했어요. 9년 만에 용기를 내서 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음악이잖아요. 삶에 대한 게 아니라, 저는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음악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딱 해야겠다라는 용기를 가졌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본연의 모습인 노래를 보여주자 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저에 대해 근황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최성봉 하면 항상 근황이 뜨더라고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뮤직팩토리라는 공간 안에 오면 진짜 다채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음악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제를 갖고 와서 그냥 대화하는, 그냥 터를 만들어 줬어요. 크리에이터 클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울증에 대한 것들, 다양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뮤직팩토리 안에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겁죠? 컷 해주세요. 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게 원래는 제가 거리의 아이잖아요. 거리의 아이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이제 많이들 불러주시는데, 제가 거리에서 음악을 배웠고 거리에서 사람을 만났고, 최성봉의 거리 노래방을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상 못하게 돼서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고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포스터 붙이고 다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위터나 이제 유튜브나 이제 SNS에 올리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입을 했죠. 한국 진짜 내고는 싶은데요. 저한테 들어오는 노래들이 전부 다 무거워요. 대부분 이제 연예인 보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저를 보면 와 많이 울던가. 외국에서는 울거든요. 나는 그러한 존재인데 타인한테는 또 노래도 무거워.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되게 좀 밝고 꼭 춤추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클래식에서 이제 대중가로 넘어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용기를 갖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폴란드 가탤런트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저는 못한다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제 주제가 안 맞고, 일단 방송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더 저명해지고 그러면 얻을 것도 많겠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이름을 죄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인생을 죄송하면서 살아라.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면 너 때문에 기분이 망쳤어 해가지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술 한잔 먹으면 껌을 사주던가. 응어리와 화가 너무 많았고 울음으로 포효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울다가 기절하고, 음식물 같은 것도 주워 먹다가 갑자기 배탈 나서 기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나를 계속 유지하게 해줬던 것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그 음악으로 인해 최성봉의 거리 노래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한 성악가가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나가는 웨이터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성악이라고 해가지고 성악을 배우게 됐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되는 무료로 하는 데가 대학교에서 무료로 인터넷 할 수 있대요. 성악 레슨 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왔고, 그 문구로 인해 선생님께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 했더니 일단 오래요. 그래서 계속 찾아갔어요. 제자로 받아주셨죠. 딱 한 명만 만나보고 죽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의 엄마고, 나의 엄마를 동사무소에 수소문을 해서 번호를 알게 됐고, 만나서 이제 어머님 첫 마디가 왜 왔냐 였어요. 바로 발길을 돌려서, 자, 내가 숙원했던 그 사람을 만났고 어찌되었든 만난 건 만났으니 이제 후회가 없다. 이제 동해바다로 이제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에 이제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작가가 전화가 왔는데,
너 나가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부산 분이세요. 마! 시끄럽고 들어와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막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알겠어요 하고 갔더니 나는 뭐 이미 끝 얘기가 돼 있는 상태였고 예, 그러고 연습만 두 달 연습해서 선택한곡이 노래할 때만큼은 그 꿈속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래서 나일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거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시칼 들고 이제 예, 시칼 들고 서 있던 사람. 아, 별의별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팬으로 다가왔다가 저를 남자로 보고 이제 아줌마가 가정 있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남자로 보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 더 무서웠던 거는 남자가 자기가 이제 동생이 없대요. 동생을 꼭 맞이하고 싶어. 몇 번 만남을 있었고 대화를 나눴지만은 정말 저를 그렇게 봤나 봐요. 좀 선을 좀 넘더라고요. 딱 여기까지만 했는데 안 만나주면 이제 집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시칼 들고 오니까 그냥 경찰 부르고 그러한 스토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고 예. 지금까지 참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셨을 텐데요. 제 콘서트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전 노래를 못합니다. 말 재간도 없고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가수 최성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에 다짐했던 것들 이번 연도는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 시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경시되어 있는 현 사회의 일지언정 묵묵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같이 힘내서 자신을 위해서 전진해 보아봐요. 지금까지 가수 최성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 부탁해요.